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정무수석답게 정무적 지혜를 갖춘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 궁금함인데요. 올해는 대통령 책몇권 읽으셨나요? 네? 대통령 예. 책몇권 읽으셨나요, 올해? 책이요? 네. 제가 작년엔가 한권 읽었다고 화제가 됐던 바가 있는데, 네, 올해는 몇권 읽으셨는지 아시나요? 알기에는 대통령께서 뭐 책을 한두 권으로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하신 책은, 필요하신 만큼 보고 계시는 걸로 아, 제가 몇 알고 권 있습니다. 읽었는지 제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뭐, 궁금해서 꼭 1부부터 마지막 알려주세요. 페이지까지 다 읽으신 걸 말씀하신다면 제가 맞습니다. 답변 드릴 수가 네, 없습니다. 한번 여쭤보시고 예. 봐주시고요. 자, 대통령께서 골프 라운딩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고 외교를 위한 골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월 6일 이전인 8월부터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정무수석 알고 있기로는 몇 번이나 골프 쳤나요? 제가 유감스럽지만 이제 우리 비서실은 그 대통령님의 공식 일정 아닌 것, 특히 주말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네, 또 말씀드리기도 정무수석다운 좀 지혜로운 어려운 점을 답을 양지해 주십시오. 원합니다. 7차례 라운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중 6차례는 이미 당선 선언 전이기 때문에 외교와 무관해 보입니다. 하나씩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입니다. 군 장병들의 골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대통령 골프 쳤습니다. 왜 치셨을까요? 왜 8월 24일 모든 장병들에게 골프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왜 혼자 골프 쳤는지 그 대답을 정무수석답게 좀 해주시죠. 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확인이 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쳤는가까지 자, 물어보시는 그러면 거는 좀 정무수석다운 어려운 이 자리 질문이신 것 국회에 같고요. 오셨으니까요. 네. 자, 이거 대답 못 하시겠다. 자, 그럼 8월 22일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해서 전 국가가 추모 기간이었습니다. 8월 24일 이 날짜와도 그리 멀지 않은데요. 고위 공직자가 이때 골프 왜 쳤을까요? 제가 저 의원님께 좀뭐 불편하게 들리실지 자, 모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아니요, 대륙 옳다고 골프장을요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자,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추모 그런 얘기를 기간이라고 제가 해본 적이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부천 호텔 화재로 인한 추모 기간에 골프 치셨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이 만약에 골프를 하셨더라도 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것이 호기심의 대상은 될지 몰라도 자, 그것이 제가 비난의 대상이 다시 된다고 하는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정무수석다운 좀 지혜로운 대답을 원했는데, 옳다고 예.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가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거 예. 치셨다고, 쳤다고 벌써 언론 보도 상당히 많이 돼 있고, 근데 그 언론 대통령실도 보도를 제대로 된 저희가 반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 언론 보도를 자, 확인해 드린 좀 적이 더 건수가 없고요. 많기 예.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왜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선명 10월 11일, 오물풍선 낙하 10월 12일, 이때도 대통령 골프 쳤다고 보도됐습니다. 자, 툭하면 안보, 힘에 의한 평화 말하는데, 북한 도발 당일에 골프장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있을까요? 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좀 그런데요. 대통령님의 그 골프든 테니스든 이런 스포츠를 통한 외교도 언젠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그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점치셨습니까? 예? 트럼프 당선되는 거 점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뭐그 단정하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만약에 제 그런 질의 모든 시간이 것을 짧아서 열어놓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원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작년 수해 당시에 당원권 정지, 골프 쳤다는 이유로 정지 10개월 받았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같은 논리라면 향후 뭐 여러 정무적 이유로 인해서 수혜가 나든 말든 그냥 골프 쳐도 되는데 매우 억울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처음에 외교를 위한 골프라고 말했지만 시점상의 오류로 인해서 거짓 해명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정무수석께 좀 제가 질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저희는 저도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그 특정한 날짜를 이후에 치셨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해명한 홍보 쪽 라인에서도 대통령님의 골프 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 뭐 실패라고 그걸 꼭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희로서는 항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8년간 골프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시게 된 것은 미루어 짐작할 때, 예.